경제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제학. 제가 앞으로는 아마 이런 세상 사는 얘기는 거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다시 본업인 돌아와서 프로그래밍 쪽을 할 거예요. 러스트하고 머신러닝, 러닝하고 그리고 또 리눅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좌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사이 제가 한 1년 손을 떼고 있는 사이에도 기술 발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리눅스에도 새로운 닉스 OS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나왔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도 LLM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새로운 기술들, 챗 GPT 같은 GPT 요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런 걸 다루는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또 러스트를 또 이전에 강의 녹화했던 데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초급 과정은 빼고 중급 과정부터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엘릭스로 강좌 녹화를 했었는데 엘릭스는 아무래도 저변이 조금 확장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러스트 쪽으로 전환을 해서 작년에 엘릭스로 코드 짰던 내용들을 다 러스트로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을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뭐 마무리 삼아 경제학이 뭔지를 좀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판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키들 한번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현대 경제학이죠. 현대 경제학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무슨 계량 경제학도 있고, 뭐또뭐 재정 경제학, 뭐 정책 경제학, 또뭐 통화 이론도 있고, 또뭐 미시도 있고, 뭐 거시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있죠. 별의별 경제학 분야들이 있는데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다 쓸모없다. 한마디로 끝이. 그러니까 경제학 한다 그러면 아 쓸모없는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쓸모있는 경제학은 자본론 하나입니다. 자본론의 1, 2, 3권 그것만 보면 돼요. 거기 알파이자 오메가. 자본론 1, 2, 3권. 요거 근데 자본론도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자본론 강의 녹화 한번 뜨고 싶은데. 뭐 자본론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현대 경제학은 다 쓸모없다. 요 한마디로 할수 있는데 현대 경제학의 대명제의 명제 토대라 그러면 딱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통화 돈입니다. 돈 돈을 잘 찍어내면 적당히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잘 찍어내면은 경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통화 이론. 두 번째는 자유의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두면 시장은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세상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자유의지. 이두 가지. 요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들 뭐 계량 뭐 경제학이니 재정 경제학이니 통화니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별의별 경제학들이 다 종류도 엄청 많. 것들은 왔는데, 근데 이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통화 이론도 말이 안 되고, 자유의지도 말이 안 돼요. 통화 이론이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개별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뭐 조절할 수 있다, 뭐 어떻게 공개 시장 조작 이런 게 있어. 이자율 할인율 정책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할인율 혹은 이자율, 은행 이자율을 높이면은 돈이 뭐 은행으로 몰려들고.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고, 뭐, 이자율을 낮추면 돈이 풀리고, 그러면은 경제가 좀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뭐 등등인데, 어쨌거나 개별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하면 아니에요. 통화량도 조절할 수 없어요. 왜냐니까 한국, 예를 들면 한국이 돈을 안 찍는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찍으면은 엔화나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아낀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돈을 펑펑 써버리면은 우리 가게는 살림살이는 어려워지죠. 나는 돈을 절약하는데 와이프가 도박을 한다. 혹은 신랑이 뭐 경마장에 돈을 베팅하러 다닌다.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개별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주의나 통화이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느냐? 아, 미국도 말이 안 돼요. 왜냐니까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는 몽땅 다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이론, 돈의 뭐뭐 시중에 유통되는 보는 통화니 무슨 통 그러나요? 그럼 하여튼 신용의 확대 재생산, 신용의 공급 요런 걸로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통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럼 국제 화폐 체제예요. 국제 화폐를 전제하고 있어요. 국제화폐는 피아트 크런시를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각국이 독립적이다. 각국이 독립적이다. 각국 경제가 독립적이다. 경제가 독립적이다. 이두 가지가 통화 이론의 토대인데, 통화주의나 둘다 이건 좀 그래요. 국제화폐 체제 자체도 이건 가짜 돈, 종이 돈 체제. 만약에 가짜 돈이 아니고 진짜 돈을 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각국 경제가 독립적이냐면 그렇지 않죠. 모든 국가의 경제들은 이제 서로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99.9%의 인구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러시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잘못이다. 침략은 잘못.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독재 국가다. 러시아는 독재. 자유가 없다. 등등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매스컴에서 주입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매스컴에서 불러주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신문이나 TV나 방송이나 뭐 등등등에서 들려주는 얘기를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오해할 뿐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체가 없고, 그나마 자유의지로 99,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90%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90%라고 할까요? 생각의 90%는 어떤 매스컴의 투사 혹은 정부죠. 정부의 투사일 뿐이고, 나머지 10%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뭐 개인 사업자를 낸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3년 내 망할 확률 70%. 자유의지에 맡겨놔서 시장이 잘 돌아갈 턱이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생각의 90%는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그나마 자기 생각 10%를 이용해서 자영업 식당을 열거나 치킨집을 열거나 뭘 하거나 어쨌거나 70%는 망한다는 거예요. 3년 내 폐업. 그러니까 폐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날려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가도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화 이론 자체도 말이 안 돼. 그러면 현대 경제학이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역할이 있죠. 제가 미국판 주체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체 사상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용비어천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용비어천가 역할. 조선의 용비 어천가, 어천가는 이성계 등 클랜이죠. 클랜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모모 클랜이죠. 클랜의 이익을 돕는. 물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이거 외에도 뭐좀 다른 의미는 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그런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니까 그냥 이걸로 퉁칠게. 사실 다른 좀 뭔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그 얘기는 일단 퉁치버리고, 어쨌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매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 미국판 주체 사상이면 경제학은 어떤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1%, 미국 인구의 1%,
이 1%는 누구냐 하니까 금융자본, 월스트리트, 그리고 군산복합, MIC, 그리고 에너지, 식량. 여기 대표적이에요. 네 가지. 금융, MIC, 에너지, 식량. 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터키, 그 중에서도 터키. 여기 중에서 대장을 뽑으라 그러면 금융자본이죠. 월스트리트에. 그죠? 금융.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얘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의 이익을 대변. 그럼 월스트리트의 이익이란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얘 이익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세계 경영. 세계 경영.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우의 우리 김우중 회장, 예전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은 산업 자본주의의 세계 경영이었는데, 미국의 세계 경영은 금융 자본주의의 세계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금융 체계, 체제의 경영. 세계 금융 체제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세계 금융 체제는 빨대를 꼽는 거예요. 빨대. 그러니까 빨대. 빨대를 한 150개 정도 준비해서 각국에다 탁탁 꽂아 놓는 것이 세계 금융 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대예요. 이게 주식이니 증권이니 파생이니 뭐 옵션이니 하는 것들은 아니고 다 파생, 다 빨대일 뿐입니다. 그죠? 그럼 한국의 경제학과가 있고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뭐냐?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현지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지 대리인들, 현지 매체. 사실은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앞잡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순화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좀 순화해서 표현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은 월스트리트의 앞잡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순화해서 뭐 동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전위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현지 뭐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를 통해 매년 10에서 20조를 미국에 상납. 월스트리트에 상납하고 있죠. 외환보유고라는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매년 12조, 10에서 20조를 미국에 상납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이만큼 상납하고 있고, 요게 대략 연간 천조 정도 된다고 보는 게 천조이고, 요걸 이 돈으로 미국의 800개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거.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요것이 또한 군사기지가 또다시 금융자본의 이익을 지키는 물리적 수단. 고리대금업자들 보면은 양아치들 몇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미국의 금융산업도 미국 금융산업이 데리고 다니는 양아치들을 미국의 전세계 800개 군사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게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구조예요. 그럼 외환보유고를 누군가는 한국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환운용원이라고 있죠. 그 외환운용원인가 하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그 정부기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랑.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하버드나 예일에서 공부한 거죠. 하버드 혹은 예일 혹은 스탠퍼드. 대표적으로는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이 총본산. 예.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대니 서강대니 이런 데로 가요. 와요.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외환보유고 그거를 운영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요 경제정책과 위반과 집행이 반드시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아야 돼요.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방식,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게 현지 대리인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경제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경제학이 무슨 뭐 대단한 학문인 같지만은 전혀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용비어천가 미국판 주체사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자본론은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론이 뭐냐? 요걸 좀 더 한마디만 덧붙이죠. 자본론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론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시민들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칼 마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들어봤느냐 그러면은 들어봤다. 99% 들어봤다 그러겠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거 빨갱이. 혹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본론은 빨갱이나 공산주의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고 그냥 자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 책이에요. 사회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단 말이야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란 게 없어. 자본주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 책인데, 근데 이 책을 보면은 현대 경제학의 99%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죠? 진짜 경제. 현대 경제학은 가짜 경제학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현대 경제학, 미국의 주류 경제학이라고 그러나요?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이라고 할게요.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이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슨인가요? 사무엘슨. 이 사람이 경제학, 현대 경제학의 그러니까 뭐 태두라 그래야 되나? 태두. 그다음에 프리드만, 뉴턴 프리드만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떤 게 이어지는데 이건 뭐 유대인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 유대인 금융자본의 경제학. 요게 하버드나 예일로 가요. 예일로 갔는데 그 전에 사실 시카고 대학으로 먼저 갔죠. 시카고 대학. 하버드 예일로 가고 그것이 서울대로 와서 서울대 경제학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제학 기본적으로 모든 국적 통화는 피아트 크레딧이다. 그런 시 전제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는 루블을 피아트 커런시에서 금태화 화폐로 바꿨단 말이에요. 2022년 5월달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경제 원리가 경제학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적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전제로 깔고 있는 대명제가 모든 국가의 모든 국가들이 찍어내는 돈은 피아트 커런시라는 건데, 피아트 커런시가 아니면은, 금이나 뭐 실물 자산에 토대한 자산 기반 화폐로 통화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고, 두 번째는 각국의 독립적인 경제 통화 정책을 전제로 해요. 근데 이게 또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당초 지금 현대경제학은 이미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현대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이유는 그냥 이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본론도 뭔가 1%가 좀 부족해요. 1%가 부족한 게 뭐냐니까 그 얘기를 마무리하죠. 부족한데. 그러니까 상품이 있고 상품의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에서 가격을 이제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력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와 그리고 기업가 혹은 자본가의 잉여이윤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가격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요 부분이 뭐 착취니 어쩌니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핵심을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이 예를 들어서 상품이 가격이 100이 있다 그러면은 100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것은 40%. 이게 노동자목입니다. 노동자목.
기업과 가져가는 것은 10%.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니까. 나머지 50은 요건 체제 비용이에요. 그 체제 비용이 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론을 보고 요것만 보고 있으면은 저 자본론은 여기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일곱만 책 일곱만 봤을 때는 다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자본가의 착취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뭐 자본론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책을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훨씬 커요. 체제 비용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무 여러 차례 언급했죠. 테무에서 방수되는 방수 이어폰을 샀어요. 이어폰을 샀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2만원, 한국도 2만원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10만원 말이죠. 방수 이어폰 중국 이어폰. 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차이 나느냐 라고 하는데, 그 차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그거는 자본가의 이윤이 미국이 이만큼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체제 비용 때문에. 그죠?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나요? 방수 이어폰을 생산해서 판매한다 하는데, 자, 중국에서 2만원 팔고 한국에서는 3만원에 생산, 3만원에 생산 가능하다 라고 이해한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요 2만원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원은, 1만원은 노동자, 그리고 5천원은 그 자본가, 중국도 자본가 이윤이 있잖아요. 그리고 5천원이 체제비용. 한국은 어떻게 되냐니까, 한국은 노동자 똑같아요.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는 월급이 많든 적든 상품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가치는 전세계가 동일합니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윤도 동일하죠. 다른 건 뭐냐니까, 한국은 체제 비용이 1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2만원이고 한국에서는 3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큰 거, 상품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체제 비용인데, 이 부분이 경제학 자본론을 봐가지고는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건 상금까지 꼼꼼히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건 상금은 안 읽고 1권만 읽고 땡치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손오공이라고 친다면 손오공이에요. 체제 비용은 부처님의 손바닥이죠. 부처님 손바닥과 손오공의 관계, 요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